겁니까? 그 여자 화장실인데요. 아, 그 서지현 씨가 저기 숨었나 해서. 저도 시안이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자 화장실을 숨을 만큼 몰상식한 친구는 아닌데요. 아, 그러게요. 제가 너무 갔네요. 근데 차 대표님, 그날 공원에서요, 그 여자애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아, 우연히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. 윤 실장은 모르더라고요. 대표님이랑 그 친구가 뭐 그러고 있었던 거. 사귀시는 건 아니죠? 윤 실장은 아니라고 하긴 하던데. 그 친구가 들이대는 것 같던데. 아, 걱정 마세요. 기사화할 생각은 없어요. 뉴스거리는 아니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제가 그날 일로 코튼캔디라는 그룹이 궁금해져서 찾아봤어요. 스타피스 1호 그룹이더라고요. 돌아가신 마 대표님 첫 작품이었나 본데 반응이 그닥이었네요. 하여튼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자체 채널을 하나 띄웠더라고요. 무슨 뭐라더라? 새 곡으로 음방 1위하고 해체 선언을 할 거라고. 취재하시는 거라면 윤 실장과 얘기해 보시죠. 그게 아니고요. 대표님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. 네? 이 바닥에 그런 애들 많아요. 망했죠. 아낄 없죠. 연예인 부름 먹었죠. 헛바람은 잔뜩 들었죠. 대표님은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이쪽 바닥 잘 모르겠다. 몰면 몰릴 수도 있겠다. 들이대는 애들이요. 자기에서 대표니까 접근성도 좋고 마음만 먹으면 쉽죠 뭐. 아, 불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사귀는 게 아니시라니까. 제가 그날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별별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전 걔들요, 걔들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네요. 코푼 캔디가 떠야 제 자료가 빛을 보거든요. 자료요? 제가 그날 하필 카메라를 들고 있었네요. 오 기자님. 아, 걱정 마세요. 쓸 일 없을 거예요. 또요? 써먹는다니까. 모 기자. 어, 윤 시장. 아니, 나 찾고 있었어. 아니,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? 뭐? 아니, 같이 있다가 가면 어떡해. 아니, 나도 윤 시장 찾고 있었다니까.